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기를 좀 많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 골차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를 컨트롤했고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었고 조금 이제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승점 3점을 따지 못했는데 충분히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실점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결과는 또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축구에서 뭐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요. 크게 뭐 우려하는 뭐 다른 부분은 없었고 충돌하는 장면에서 뭐 밀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축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거를 뭐 문제 삼고 싶진 않고요. 뭐 그냥 단순히 저희 선수와 또 상대편이 가담하는 그런 충돌이었고 뭐 끝나고는 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감독님 오시고 저희가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지금까지 이제 단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매 경기 정말 감독님이 주문하신 대로 또 FC 서울다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선수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또 저희가 지향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훈련 때부터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기장에서 좀 더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같은 경기에는 특히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선수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물론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김천하고 울산과의 또 더 힘겨운 경기들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또 좋은 팀들하고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얼만큼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나 울산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는 어리고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뭐 이한범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헤딩력이나 뭐 빌드업이나 그리고 뭐 수비력도 갖춘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감독님 전술에서 이제 여러모로 도우면서 전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밀치 선수도 뭐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 오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섰기 때문에 기회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충분히 언제든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선수고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저희들이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많이 돕고 있고요. 어린 태석이도 마찬가지고 한범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근데 기대가 많이 되는 친구들이고 또 뭐 FC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보셨겠지만 뭐 잔디에 걸려서 넘어지고 뭐 불규칙한 바운드나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뭐 모든 K리그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제가 뭐 앞으로 축구할 날이 뭐 많이 남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그런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실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뭐 저 역시도 뭐 편한 마음은 아니지만 모든 K리그 선수들이 부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최고급의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프로 선수로서 경기력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환경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플레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수들도 경기에도 집중할 수도 있고 부상으로부터도 더 보호받기 때문에
그냥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었고요. 인천 원정을 갔을 때 항상 잔디 상태가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좋지가 않았고,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무슨 뭐 비판을 하거나 뭐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K리그가 좀 더 선수들도 그렇고 K리그 구단들도 더 서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SNS에 글을 제가 올렸는데, 뭐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선수들도 부상당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으로, 많은 팬분들이 사실 돈을 내고 좋은 경기를 보러 오시는데 선수들도 당연히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잔디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잘 만들어진다면 선수들도 분명히 경기장 안에서 더 신이 나게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뭐 그동안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많이 또 열심히 뛰어준 또 다철이가 한국으로 오게 돼서 친구로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그동안 또 외국에서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너무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운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안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참 보여주는 친구라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당연히 제주 팀으로서도 전력적으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자철이가 또 제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많은 팬들에게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또 K리그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고, 자철이가 항상 부상당하지 않고 이번에 와서도 무리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자철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또 많은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